카메라를 한 달 만에 켰어요. 되게 어색하네요. 저는 지금 김해 국제공항에 나와 있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한 시간 뒤에 출발하는데 후쿠오카로 가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베트남 여행 끝나고 한국에 있으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았거든요. 뭐 일도 있었고 뭐 집안일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서 아무튼 한 달 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자 이렇게 과감하게 후쿠오카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아직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거는 없어요. 일단 가가지고 천천히 정해볼 생각이고, 근데 마침 또 지금 친언니가 후쿠오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되면은 같이 조인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게, 전까지는 항상 혼자서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 여행 파트너입니다. 이번 여행 파트너 얘를 데리고 일본 후쿠오카 여기저기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소니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랍니다. 처음에 도착한 날부터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뭐 말만 들어봤지 저는 솔직히 막히라 가지고 듣는 거에 투자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아가지고 써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녀석과 함께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쿠오카 갑니다. 아니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되게 많이 줄 서 있네. 체감상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내 옆에 앉아 있던 사람도 그렇고 거의 일본인이었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착장. 약간 되게 좀 스포티하게 입어가는데 대충 이런 느낌? 아, 참고로 따로 짐은 안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화물 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비행기 값도 쌌고. 이번에는 에보 타고 갑니다. 에보. 에어 부산. 시간도 안 걸리네요. 와, 너무 타자마자 내려가지고 실감이 안 나네. 일본은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네, 아무튼.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도 안 들려. 이렇게까지 차단되는 줄은 몰라가지고. 아니 마지막에 막 아기가 울었는데 먹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 진작에 쓸 걸. 약간 그런 느낌이네. 사람은 많은데 혼자 독립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거 쓰면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도착했고요. 비행하는 동안 해가 저버렸는데 얼른 숙소 가서 짐 풀고 라면 때리러 가겠습니다. 네. 야 그러고 보니 후쿠오카는 처음이다. 일본은 많이 왔다 갔다 해봤지만 오사카랑 도쿄만 왔다 갔다 했지 후쿠오카는 처음이라서. 휴. 지금 체크인하고 다시 나왔는데 되게 어두워졌네. 아니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지금은 라멘 조지러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주변에 보니까 뭐가 없어. 그래도 지도 보니까 조금만 가면은 번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후쿠오카 첫인상은 비행기를 너무 순식간에 타고 내려가지고 감흥이 없어. 해외에 온 것 같지가 않아. 옆 동네 잠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내려가지고 이제 세관 신고랑 뭐 이것저것 시큐리티 하는데 아니 전부 다 한국어대. 한국말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수속 마치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뭔가 여기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시계가 있군.
라멘 숍. 오, 맛있겠다. 저기 지금 파란색 보이시네요. 지금 나무에 살짝 바르긴 했는데 저기 가서 뭐가 있지?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띠리링거리네. 오, 옆에 바로 카페도 있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700엔, 7,000원. 차슈맨도 맛있겠다. 런치 세트가 오소스메라고. 지금은 저녁이라서 못 먹지만 아무튼 저는 유배 타마고 라면을 먹겠습니다. 8,000원. 그래서 내가 하시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부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만화책도 있네. 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있었는데 세상 참 좋다, 그죠? 라면 왔다, 라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면은 대충 이런 느낌. 배고프니까 날래날래 먹겠습니다. 라면 서빙 하실 때 이거 두 개 주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얘는 뭔가 생강 같은데 이거를 따로 먹는 건지 넣어 먹는지는 잘 모르겠네. 제가 일본에는 살긴 살았지만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서 먹는 방법을 몰라. 매장 안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맛은 돼지 육수를 쓰신 것 같은데? 냄새가 살짝 났어. 대신에 고기는 엄청 맛있었습니다. 야들야들 보돌보돌 하이. 고기가 맛있었던 라면이었다. 이제 편의점 가서 디저트 조지고 들어가면 딱이겠구만. 오늘 하루 완벽하겠다. 고프로 배터리 다 돼가지고 폰으로 찍는 중. 동네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건너편 건너가면은 공원인 것 같거든요? 공원 있고 버스 정거장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그 가게 안에 사람들 보면 약간 이 근처가 오피스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음식점 안에 사람들 보는데 오피스맨들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미루어 봐서 이 근처가 오피스촌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 아, 근데 편의점 가가지고 주전부리를 살까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이번 후쿠오카 첫날 영상 이것으로 끝. 들어가가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이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 안녕.